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천국으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스티브 잡스, 이름 좀 그렇죠? 잡스라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한 어떤 그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죽어서 가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조금 가슴이 그렇죠? 저도 이제 세월이 가면서 죽음의 통보를 받은, 하늘나라의 부름을 통보받은 사람들을 상당히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도 있고 그동안에 주님께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반응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좋은 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보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나로 거기에 들어가서 보게 해주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일로 다시 내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고 아주 단호하게 그 일을 매듭을 지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달을 주시면서 살림을 정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한숨 쉬어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으네요. 그죠? 여기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는 참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신명기 여기에 보면 거기에서도 신명기 32장 49절과 50절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올라올 것을 하늘로 올라올 것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 보면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제가 모세의 입장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어디를 기대했냐면 그 가나안 땅을 기대를 했는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모세가 그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져온 걸 보면 포도송이 하나가 어땠어요? 두 사람이 이 작대기에 넣어서 메고올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과일을 보면서 제가 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여러분이라 그래도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굉장히 서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다음에 13번째 되는 그런 왕이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3절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앞과 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은
유다 그 앞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는데 두 가지로 굉장히 아주 신실한 왕이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그 앞에 왕들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많은 우상을 다 부시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 그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같이 큰 나라가 항공모함을 뭐 몇 척을 우리나라의 주위에 정박시키고 한국을 치겠다 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수르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까지 내 손에서 어느 나라가 살았느냐. 그러게 와가지고 막 히브리 말로 그 사람들 듣는 데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죠. 제발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도 알아들으니까 당신의 나라 말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아니다고 이 얘기는 온 백성도 다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백성들을 협박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게 온 편지도 그리고 히스기야가 울면서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당신을 멸시하는 걸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없었어요. 여기에 이 말이 뭐라고 말해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섬긴 사람이 없었더라.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집을 정리하라고 하면 첫째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 나보다 젊은 사람도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하나님 믿거나 안 믿거나 떠나서 사람들이 일단 그 세상을 떠날 죽을 병이 딱 걸리면은 왜 하필이면 나냐? 왜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젊은 저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나이 순으로 잡아가지. 왜 나냐? 이 히스기야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이 통보를 받았을 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나이가 40살. 그러면 나보다 악한 왕도 많고 이거 봐도 성경에요. 조금 인간적으로 볼 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뭐냐면 악한 왕이 더 오래 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렇잖아요. 악한 왕이 더 오래 살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이 선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 집을 정리하라 그랬을 때에 살지 못하리라고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슬퍼한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해요. 집을 정리하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라도 이야기해 줬으면 괜찮을 텐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다시 살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다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날 날이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고나 사람이 가는 방법이 뭐예요? 사고로 가든지 병들어 가든지 아니면 기운이 지나요? 죽든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기운이 지나요? 죽으니라 그러는데요. 그거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들은 다 떠나고 나 혼자 90살, 100살까지 기운이 지나요? 일어나지도 못하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걸 택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택할 물론 자유지가 우리에게는 그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보면 병이 걸려요. 병이 나이 40에.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통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안 받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받고 싶어도 받고 안 받고 싶어도 받는 거예요. 나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짐을 정리하라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된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요, 거기에 2절에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참 어쩌면 히스기야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주님께 한 달밖에 시간을 안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그동안 내가 유평에서 목회한 걸 생각하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나쁜 일도 물론 했지만 그렇잖아요. 안 할 수가 없지 사람은. 나쁜 일도 물론 했지만 그러나 그동안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제가 남은 삶은 정말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더 연장시켜 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히스기야도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첫째로 히스기야가 말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거짓말 중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빨리 죽고 싶다 그러는데요. 할머니들도 보면요 말은 입으로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죠? 그 전에 왜 김덕희 모친님 계셨죠? 우리 그 남편 계셨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가면은 나를 위해서 빨리 하나님께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가니까요 형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건강해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께 먼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히스기야 보면 먼저 그렇게 빨리 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한 것을 봐서라도 연장해 달라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걸 봐서라도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생각해도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 주님께서 오라고 통보를 하시면 그동안 제가 주님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지 잘 섬기지 못했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히스기야는 거기서 통곡을 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히스기야 지금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은 권력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그 권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에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통곡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고. 히스기야는 내세를 안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는 것,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히스기야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하늘 가는 게 그렇게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늘 가는 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어디 가고 싶다 그래요?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러는데 근데 왜 그 통곡을 했을까? 정말 후세를 믿지 않았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신실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고 하는 걸 봐서 그는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내세를 물론 천국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당장 그 나이에 가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 자리를 떠나기가 아쉬워서 그랬을지 아니면 나이가 젊어서 그러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떠든 히스기야는 그렇게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선곡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어떤 어려운 경우라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가서 네 살림을 정리하라 이제 살지 못하리라 하고 오는 도중에 하나님이 다시 불렀죠. 히스기야가 돌아가라. 참 굉장히 빨리 바꾸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에게 뭐라 했어요? 15년을 더해주겠다. 참 이상해요. 왜 이렇게 빨리 부르라고 했다가 또 15년을 살게 하는지 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죽기 전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셨는데 그렇게 병들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수르 왕이 사자들을 보냈을 때에 그 자기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창고를 열고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했느냐 다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다 그들이 와서 가져갈 것이고 내 자손들도 잡아다가 잡아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면요 히스기야는 이 29년 동안 그가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만일 이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그만 살고 이제 하늘 올라와라 그랬을 때 올라갔더라고 하면 그는 정말로 훌륭한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준 이 15년 동안에 그가 한 모든 이룬 것들을 망해먹고 말았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해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명을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올라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나이가 90, 100살 되도록 낳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여기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를 보면 히스기야는 더 이상 놔둬서는 나중에 뒤에 더 망칠 것 같으니까 부르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 잘 섬기고 살았는데 앞으로 더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동안 살은 간증까지도 까먹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지금 부르신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그래도 안 가고 싶죠. 망하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어떠든 더 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건 참 좋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 사람이라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솔로몬도 말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 다른 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구해 지혜를 구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해서 그 훌륭한 왕이어서 그에게 모든 복을 더해 주셨는데 노년에 어떻게 했어요?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 솔로몬도 그렇게까지 살지 말고 중간쯤 좋을 때 갔더라면 위대한 솔로몬 왕으로 남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의 임무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 그를 부르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훌륭한 종이라도 그의 임무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이제 그만 살림을 정리하고 올라와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벽을 향해 울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골로새 교회도 세우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왜 저를 그렇게 불러가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겠어요? 이제 내가 믿음의 길을 다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거기 보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참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 눈물을 들었다? 네, 보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모든 상황을, 처지를, 어려움을 듣고 보고 계신다는 얘기. 히스기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나를 15년 동안 더할 것이다. 생명이 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왜 신실한 히스기야를 부르셨을까요? 아니, 다른 왕들도 많은데 이 보면 악한 왕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왜 히스기야 같이 신실한 그의 종을 그렇게 일찍 나이도 많지 않은 나이에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장 적합한 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에게 눈물로 기도하며 사정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놨지만 그 연장한 15년이 그에게 결코 좋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말을 보면요,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죠. 그런 모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시대만 일어나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여러분 재앙을 막 이야기하고 나서 그랬을 때 아니, 내 아들이야 상관없어요, 나만 안 오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나의 시대에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괜찮다. 이런 연약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달을 주시든 아니면 6개월을 주시든 3개월을 주시고 나서 시간을 주시고 나서 내 살림을 정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벽을 향해 누우시겠어요? 벽을 향해 누우시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섬긴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제가 그동안 주일학교를 얼마나 신실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또 제가 그동안 중고등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직 장가도 못 갔습니다. 혹은 이제 겨우 아직 손주도 못 봤습니다. 저도 아직 손주도 못 봤지만 손주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손주도 못 봤으니까. 죽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가지 말해야 될 이유가 천 가지도 넘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가서는 안 될 이유가 몇 가지요? 가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가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고 다 가지 말아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 생명을 좌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내세를 믿는, 천국을 믿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주여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를 보면 9장인가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난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도 이 허무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 영광에 이르는 거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이 왔어요. 아,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하늘에 같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직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늘에 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나무도 거기에는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한 그때는 어때요? 짐승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새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짐승들을 만드셔서 아담 앞으로 이끌어왔을 때에 아담이 그 짐승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대화가 통했어요. 그런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만 쉬고 올라와라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은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냐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죽어서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간증.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을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소수의 사람들이 보여준 것 같이 어떤 형제가 제가 죽음을 통보받은 형제를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형제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나 가고 싶다. 내가 몇 사람 보지 않은 사람 중에 그 형제를 본 것이 뭐냐면 그 사람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가 안 갈 이유가 없다. 난 즐거움으로 간다. 그렇게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벽을 향하여 돌아누워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사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면 적어도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말로? 이제 통보받는 걸 한번 볼까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여러분도 제가 벽을 보고 울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벽을 보고 울지 말고 그 아름다운 하늘에 가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왕인데도 그가 하나님께 통보받았을 때에 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저희들과 이걸 통해서 교훈을 받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은 하늘나라가 있는 걸 믿고 그것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아름다운 곳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 그런 통보를 받을 때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